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서비스의 질이 너무 다르고 중증 환자를 위한 지원시설은 아예 수도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는 월 평균 625명으로 재작년 338명에 비해 84.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입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관리 시작한 거는 1995년. 그 다음에 전환시설은 2005년이에요. 전국 17개 광역과 239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25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등록된 환자 수도 7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사례관리 서비스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업 분야에서 줄곧 1위로 평가를 받은 수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생애 주기별로 센터들을 나눠서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합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연령별로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니까 대입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활하는 방법도 다르고 치료 서비스 연계 모든 게 다 달라요.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하지만 대다수 지역에서는 하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 질환자부터 가벼운 우울증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상담 인력 부족에다 시설도 열악해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등록 환자는 800명인데 상담실은 단 하나뿐이어서 휴게실까지 상담에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센터들은 카카오톡이나 자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 센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가정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 인력이 적다 보니 한 사람이 관리받을 수 있는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나마 환자들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편견과 혐오 문제로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청주에 뭐 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그 마을 주민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에 개소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 한 적도 있고 그냥 무조건 정신질환자니까 저런 센터 생기면은 우리 내 주위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몰릴 거야. 지역 주민의 반발은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에 있는 게 동작에서 열려고 하다가 거기 그 지역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지금 강동구에 있는 이음이 조금 늦게 시작했죠.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이른바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현재 전국에 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 4곳, 경기도 3곳으로 모두 수도권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어디에 살든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장 선거에서 표가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예산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할 수 있는지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비뉴스 정진명입니다.